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악기, 묵직한 울림을 주는 아쟁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니다. 충북지역 문화유산 지킴이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사업 이야기 들어봅니다. 금속공예가 최상기 씨와 함께 화려하고 아름다운 전통 금속공예의 세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은 구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BTS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 언론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또 새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가 우리나라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빌보드 차트 그리고 영국의 오피셜 차트, 양대 차트의 앨범 차트 1위를 석권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선정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B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또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정말 이제는 BTS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방탄소년단의 파급 효과, 이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이 BTS의 인지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광에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의 인지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3개월 뒤에 우리나라 관광객, 외국의 관광객 숫자가 0.45%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자, 올해는 이런 효과들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이제 K-POP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도 뭐 지역의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 콘텐츠들을 좀 더 소중하고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가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사실 수진 씨는 보아 씨의 또 왕팬으로 알고는 있는데 예, 네. BTS도 혹시 좀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 BTS 좋아하는데요. 네. 제 동생이 팬이라서 저도 저절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동생이 왕팬이구나. 예. 자, BTS를 떠올리시면서 밝게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늘 표정이 다소 흐립니다. 오후에는 중남부 지역으로만 산발적인 빗방울만 떨어져서요. 곳곳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 3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이 10도, 진천이 11도, 청주는 1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서늘한 동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6도에서 20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현재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건조한 대기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에는 이러다 금방 여름이 오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덥게도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랜만에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BTS는 아니죠? 아, BTS는 아니고요. 네, 두 분 혹시 사람의 목소리와 닮은 음색의 악기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거 진짜 한번 들어봤는데 머리가 기억을... 안 좋아서 피리? 바이올린인가? 피리? 첼로, 하모니카? 바이올린, 첼로, 하모니카, 필이 다 나오네요. 쪽인가요? 아유, 네. 사실은요, 제가 네. 오늘 준비한 악기, 국악기 바로 아쟁입니다. 네. 아쟁인데요. 제가 이번에 아쟁을 처음 접하면서 묵직한 중저음의 남성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런 남성이 나긋나긋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은 씨가 보니까 아쟁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 그 매력이 뭔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서 문화생활 즐기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봄과 어울리는 우리 국악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묵직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감추고 있는 아쟁,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리의 전통악기 아쟁. 5천년 묵은 나무가 대지의 슬픔으로 큰 가지를 떠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한 옛사람도 있었는데요. 활을 들어 긋기 시작하면 마음속 이야기를 나긋이 들려줄 것 같은 악기.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아쟁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봅니다.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전통음악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묵직하게 울리는 아쟁 소리가 자연스럽게 박지은 리포터의 발길을 이끄는데요. 나지막이 아쟁을 연주하고 있는 이분, 청주시립국악단 윤지훈 수석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습실로 들어오는데 첼로 소리 같기도 하고 묵직하니 우아한 소리를 들으면서 네. 따라와 봤어요. 아쟁 맞죠? 네, 맞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인 아쟁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악기예요. 가야금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네, 이 몸통은 오동나무로 돼 있고요. 이제 명주실을 꼬아서 이 안쪽 위에 올려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활대들이 있어요. 이 활대들을 이용해서 줄을 마찰을 시켜서 이런 소리를 내는 차련 악기입니다. 아쟁 연주에는 말총으로 만든 활이나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대를 쓰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야금은 손으로 뜯거나 튕기거나 해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검은고는 술대를 이용해서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술대를 이용해서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하지만 아쟁은 이 활대를 이용해서 줄을 긁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게 연주 방법의 가장 큰 차이이고요. 일단 줄이 달라요. 가야금은 12줄. 네. 검은고는 6줄. 그리고 이 아쟁은 대아쟁인데 네. 10현입니다. 10줄입니다. 네. 그게 다른 차이점이고요. 아쟁은 고려 시대 송나라에서 들어온 악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에 이미 향악기로 정착됐는데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다양한 음역대 연주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계량아쟁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아쟁이 정말 많아요. 네. 큰 아쟁도 있고 비교적 귀여운 아쟁도 있고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뭐 어른용, 아이용인가요? 아,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 네. 아쟁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쟁은 정악 아쟁입니다. 네, 이게 가장 오래된 악기예요. 궁중음악 때 쓰인 악기고 이건 구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쟁은 이제 시편 소아쟁입니다. 창작곡이나 아니면 국악 관현악에서 이제 쓰는 악기고요. 이 악기는 8현 소아쟁인데요. 산조나 민속악에서 무용 반주, 창극 반주 이렇게 여러 반주에 쓰이는 악기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아쟁은 여러 종류가 있어왔던 건가요? 자, 옛날에는 이 악기 한 대만 있었어요. 정악 아쟁 한 대만 있었는데 네, 한 1960년대부터 국악 관현악도 만들어지고 산조 음악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개량되고 있습니다. 정악에 쓰이는 아쟁을 연주할 때에는 고유의 음색을 내기 위해 반드시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대를 사용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아쟁의 정악 연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쟁은 국악기 중 유일한 저음 현악기로 소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관현악 합주에 빠질 수 없는 악기입니다. 곡의 분위기를 크고 웅장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궁중의 제례악에서 주로 쓰였던 대아쟁 특유의 깊고 강한 울림 느껴지시죠?
아쟁의 매력을 속속들이 알아보기 위해 완연한 봄이 찾아온 문희 문화재 단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설레는 봄바람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봄날씨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보니까 참 좋은데요. 네. 아까 소아쟁은 산조에 쓰인다고 하셨죠? 네. 아쟁 산조는 많은 국악기들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산조예요. 이 아쟁은 악기 특성이 음량이 크고 지속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표현이 굉장히 강하며 그다음에 격동적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아쟁 산조곡 오늘 들려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아쟁 산조곡은 박존선류 아쟁 산조예요. 이 곡을 만드신 박종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노라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에 그 박종선류 아쟁 산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쟁은 줄과 줄 사이가 좁아서 대아쟁보다 가늘고 악기의 길이도 짧은데요. 때문에 전체적인 음역이 높아져 저음이면서도 폭넓은 음색을 자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궁중음악에 쓰였던 정앗과는 달리 산조는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민속곡을 뜻하죠. 아쟁 산조는 느린 장단으로 시작해 빠른 장단으로 바뀌며 신명나는 가락까지 표현할 수 있어 민속악 합주는 물론 창극과 민요 반주에까지 두루 사용되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쟁 산조곡 처음에는 느릿하게 시작되니까 긴장감이 돌기도 했고요. 듣다 보니까 애절하고 절절한 네. 느낌마저 드는 것 같아요. 네, 아쟁이 원래 이런 느낌이 드는 악기인가요? 아쟁 산조는 처음에 느린 장단부터 점점 빠른 장단으로 이제 산조 음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느린 장단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애잔하는 감정과 슬픈 감정을 많이 표현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빠른 장단으로 갈수록 이 활 테크닉이 굉장히 화려해져요. 이제 그런 걸 유의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 아쟁이 네. 귀신 소리 같기도 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네, 이 아쟁이 창극이나 뭐 무용 반주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귀신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네,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해요. 순간적으로 으스스해지는데요. 네. 네,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면은 이런 소리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제 그런 소리도 가능하지만은 또 다른 효과적인 게 가능해요. 네. 무슨 네? 소리 같으세요? 놀자. 아, 닭이 우는 소리입니다. 꼬꼬댁이네요. 꼬꼬댁. 아니 꼬꼬댁 소리인가요? 네,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꼬꼬댁. 네, 꼬꼬댁. 네, 네 맞습니다. 아, 닭 소리구나. 네. 음매소. 네 맞습니다. 음매소. 신기한데요? 소소리입니다.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동물 소리를 내네요?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이번엔 고즈넉하니 멋스러운 한옥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에는 아쟁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창작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아쟁의 묵직한 음색은 살리면서 손으로 혹은 활로도 연주하면서 마치 여러 대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풍부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아쟁만이 낼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소리라는데요.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 젊은 아쟁 연주자들은 작곡에도 참여하며
창작곡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렇게 고즈넉한 곳에서 아쟁 연주를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 네. 멜로디가 참 아름다웠어요. 네, 이 곡은 매화로다라는 곡인데요. 매화로다. 네, 제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오, 정말요? 네. 오, 작곡도 하시는군요. 네, 이제 창작 음악들을 할 때는 이렇게 연주자들도 직접 작곡을 참여해서 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 봄에 매화가 떠오르는 네. 그런 아름다운 연주였던 것 같아요. 아쟁의 계량이 이루어지면서 연주법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 줄만 연주하는 아르코 주법에서부터 두 줄을 동시에 연주하는 더블 스토핑, 활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콜레니오, 그리고 손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 피치카토까지 다양하기도 합니다. 네, 할 때는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주시면 돼요. 네, 주시고, 오른손으로 쥐고. 박지윤 리포터도 아쟁 연주법 한번 배워봐야겠죠? 읽어보세요, 그냥. 네, 밀면 되나요? 밀고 땡기고. 어, 소리는 쉽게 나는데요? 네, 근데 방금 두 줄 긁으셨네요. 아, 네, 그랬나요? 잘하시는데요? 재능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고 네. 배워보니까 아쟁이 정말 매력이 많은 악기예요. 네,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아직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매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공연을 하다 보면은 이 악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야금인가? 검은금인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마음의 상처.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데 오늘 제가 연주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연주를 들으시려면은 청주시립국악단에 오시면은 전통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공연을 보시면은 이 아쟁이 매력에 더 빠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접 들어보면 빠지지 네.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온 세상을 물들이는 다양한 봄의 풍경들을 어떨 때는 흥겹게, 때로는 나른한 듯, 때론 봄비처럼 구슬프게 표현하는 아쟁. 봄이 다 가기 전에 이 계절과 꼭 닮은 아쟁 연주, 여러분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쟁의 매력에 저희가 살짝 빠져봤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멋있고요. 특히 맞아요. 지은 씨는 거의 아쟁 신동 같은데요. 소리를 네, 바로 이렇게 연주를 했는 게. 아리랑 보셨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소리가 아까 전 사실 지금 잘못 들어가지고 중년의 멋진 남성과 같은 소리라 처음에 잘못 들었는데 중저음의 진짜 멋진 남성 그 소리가 아쟁에서 네. 나네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나죠. 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아쟁의 음색도 참 좋은 것도 매력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이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악기라는 점입니다. 아, 특별하지 않나요? 이게 아쟁이 중국 송나라 때 우리나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중국에서 좀 더 많이 연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아쟁은 중국에서 당나라 때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때 송나라로부터 전해진 건데요. 이렇게 전해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향악기로 정착을 해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점점 얼후라는 악기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난 해금 계열의 악기에게 조금씩 밀려나면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정착을 했어요. 더 귀한 악기가 되겠네요. 그러네요. 저는 사실 그 아쟁이 잘 너무 무식해서 아쟁 해금 뭐 이런 쪽으로 예, 비슷한 건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생긴 거는 가야금 검은 거랑 좀 비슷한데 그나마도 또 그것도 확실하게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는 거 처음에 화면을 보고 네. 알았습니다. 확실히 하셨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아쟁의 매력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청주시립국악단이 다음 달 2일에는 정기 연주회를 열고요. 또 29일에는 브런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직접 가셔서 들어보시면 이 아쟁의 매력 더욱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주는 그 묵직한 소리가 진짜 쓱 스며들어오신 분들이 네.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을 꼭 가셔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지은 씨와 함께 아침엔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되겠죠?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현악기가 아닌 것을 우리나라 국악기 중에서 현악기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가야금, 2번 거문고, 3번 아쟁, 4번 장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 하나는 동동 때리는 거 기도덕 네. 예, 약간 신나게 두드리는 거 네. 줄 현자를 쓰지 현악기가 아닌 줄로 켜지 않는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저희가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죠.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 주제 문자는 지은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문제가 쉬우니까 주제 문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악기, 내가 좋아하는 악기 이런 악기가 있다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예. 요즘 이런 악기를 배우고 있다 하시는 분들 에피소드로 참 좋을 것 같고 꼭 배우지 않더라도 이 악기는 소리가 참 좋더라며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은 씨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뭐 가서 하는 악기마다 금방 하는데 지은 씨는 좋아하는 악기 뭐예요? 아, 오늘은 아쟁의 날이잖아요. 아쟁 좋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과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여러분 보내주세요. 지역을 소개할 때 항상 수식어처럼 달라붙는 말이 있어요. 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서 정치, 경제, 문화의 결정지로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다. 맞아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흘려듣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런 배경들 덕분에 우리 지역의 수많은 문화 유적들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보고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역에 살면서도 정작 우리의 문화재, 지역의 문화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보존되고 있는지는 정말 잘 모르는 게 또 현실인 맞아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장준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기관 명칭을 보면은 충청북도의 문화재를 연구하는구나 네.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은 바로 충북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숨은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또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활용 사업에 따라서 또 돌봄 사업까지를 전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어떤 구체적인 대표적인 성과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이 설립된 것은 금년이 꼭 이제 1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대략 한 280여 건의 구제발굴조사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네. 이게 이 구제발굴조사라는 것은 개발에 앞서서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파괴 조사가 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한 것 중에서는 보훈의 3년 산성을 발굴 조사를 했는데 이 보훈의 3년 산성 같은 경우는 신라가 바로 청주 지역으로 들어오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산성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한국을 그 산성의 나라라고 할 만큼 산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훈 3년 산성은 정말 신라가 삼국통일하는데 아주 지렛대로 삼았던 가장 중요한 산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재작년에는 옥천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백제 토기가 출토가 되고 있었지만 예. 그 토기를 제작했던 가마터죠. 그 가마터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고 네. 네. 또한 이제 옥천에서는 작년에 18년도에 관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에서 웅진까지 가는 그 관도의 형태, 이 도로는 경주 쪽에서만 확인됐는데
이거는 요즘 군대용으로 말한다면 은폐 내지 엄폐가 되었던 산상군사도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출토된 일이 확인된 일이 처음으로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작년까지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지를 네. 확인하면서 바로 한성백제 시기에 바로 청주가 바로 한성백제를 거점으로 했던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는 어떤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역시 성본 음성에 있는 성본 산업단지를 발굴 조사를 하고 또 이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테크노폴리스 유역지를 발굴 조사해서 예. 바로 충북이 가지고 있는 고대 사회의 영향 또는 문화적 기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충북의 전통주와 도자기 융합 상품 개발 기사에서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충북의 전통주가 유명하기도 하고 문화가 있는 아침엔에서도 신선주를 만난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충북 문화재 연구원이 그 주관처였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제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이제 무형문화재 충청북도에도 무형문화재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전통주를 이어서 문화 이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청명주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선주가 있고 또 보은의 송로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자기들이 전통 방식으로 저희 약주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바로 이 세 분들이 빚는 전통주를 한 대 모아서 네. 한 케이스죠. 한 상자에 담아가지고 소위 그 담는 상자조차도 소위 소목장이라고 해서 무형문화재가 만들어 놓고 또 그 겉표면에도 장식도 얘를 낙화장이라고 해서 이제 인두로 이제 불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무형문화재들을 활용해서 예. 그 활용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개하려고 이것이 아마 전국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를 활용해서 네. 그들이 정성껏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상품화시킬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그 성과 말씀하시면서 뭐 테크노폴리스 뭐 유물 발굴이라든지 뭐 옥천의 신라관도 이것도 이제 사실은 옥천의 제2의료기기 산단이 이제 개발되면서 발굴이 됐던 거라서 사실 여러분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개발을 하는데 밑에서 마치 이탈리아 로마에서 땅 파면 유물 나오듯이 이게 유적들이 문화재들이 나올 때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들이 발견됐을 때 실제로 발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보존되는지 이 과정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감히 이렇게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런 데서 우리 선조들이 생활했을까 하고 가서 의심스러워하는 곳도 조사를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지표 조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시굴 조사를 통합니다. 그래서 시굴 조사에서 과연 여기에 유적이 있느냐 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정밀 발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발굴 조사를 해서 이제 유물을 이제 출토를 시키고 또 유적을 보호할 것은 보호를 하는데 우선 그 보존의 방법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 보존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존하는 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전해서 네. 복원해서 보존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항상 이 문화재 보존과 개발은 상충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이거는 뭐 보존하기 어렵다 할 때는 정확한 기록을 남겨서 기록 보존하는 이 세 가지 부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충북도 내 지정 문화재를 집대성한 그 충청북도 문화재 대관을 편찬하셨어요. 충청북도 문화재 대관을 편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에 충청북도에서는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집대성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이걸 집대성해서 제일 먼저는 소위 말하는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1권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북부권이라고 해서 충주를 중심하는 거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남부권이라고 하는 보은 옥천 영동에 대한 집대성을 해서 그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냥 현재 있는 문화재만 500여 건 내지 700여 건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진을 전부 수록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관을 만들 완성하다 보니까
그 사진 자료가 너무 좋은 자료들이 담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대관의 부차적인 사업으로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에서 전부 사진전을 한 7회 정도 전시를 해서 도민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바로 금 26일에도 영동에서 지금 남북권 그 문화재 대관 사진전을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뭐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아울러서 특히 중요한 것이 문화유산 활용 사업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예. 저희 연구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발굴 조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 도민들에게 좀 더 접근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진천 같은 우리 김유신 장군이 탄생지가 맞죠. 그래서 김유신의 탄생지에서 화랑에 관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김유신을 알리는 이런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건 전부 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헌 선생이 후학들을 양성했던 이지당에서 소위 이지사롱이라고 해서 인문학 콘서트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활용 사업도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꾸미운 문화유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방문해서 문화유산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 그리고 심화과정으로 구분해서 금년도에부터 이제 9월 전부터는 우리한테 교육을 받은 교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문화유산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문화재 활용실에서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바로 청주에서 신봉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제의 무덤이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죠. 예. 그래서 가칭으로 무사 신봉의 이야기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저와 같이 그 모의 체험을 직접 교습도 하고 교과 교재 개발도 해 나가면서 이제 그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학생들이 직접 발굴 조사하고 또 갑옷도 만들어 보고 하는 이런 체험을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문화재에 대한 이해 이것이 자꾸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만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해서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문화재연구원의 다양한 사업들을 이 시간 통해서 좀 잠시나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주관하는 각종 문화유산 활용 사업들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학교 단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개인 단위, 가족형 그래요. 참여 캠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관심 가지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SNS로 다 홍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통해서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이거 검색하셔서 팔로우하시면 더 자세한 친절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신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장주식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다리 운동을 하면서 복부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동 싱글레그 스트레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보고 매트에 누워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발바닥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한 다리 한 다리 접어서 두 발 모아주실 거예요. 우리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주실게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그대로 위로 업 올라온 상태로 오른쪽 무릎은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왼 다리는 길게 뻗어냅니다. 다시 반대로 교차할 때 양손은 왼쪽 무릎을 이동 후 다시 반대. 이때 목이랑 어깨 긴장감 푸시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동작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골반과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다리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반복. 상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끌어올려서 복부 긴장감 유지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하실게요.
손으로 가볍게 오른쪽 무릎을 위치해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왼쪽 다리는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 다시 반대로 교차. 후. 반대. 후. 이때 복부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면서 동작해 주시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 상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목이랑 어깨 긴장감 빼주시고 뻗은 다리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 그대로 두 무릎을 구부려서 모아주시고 상체 바닥으로 내려 두 발 내려주실게요.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1분 홈트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언제 저기 날씨 좋을 때 요 앞에 매트 깔아놓고 여기서 직접 해주시면 더 재밌을 그니까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갈게요. 네, 다음 중 국악기 중에서 현악기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곡이 나가고 있는데요. 1번 가야금, 2번 거문고, 3번 아쟁, 4번 네. 장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는 뭐 현, 그러니까 줄로 켜는 게 아닌 것. 지금 태수 씨가 지금 귀엽게 모션이 나왔어요. 좀 해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네. 네, 진짜 조금 해본 것 같아요. 조금. 네. 자,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네.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악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악기 자랑과 함께 뭐 보내주셔도 좋고요. 인증샷 함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없어도 좋아하는 악기는 누구든지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국악기 중에 혀가악기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장구였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번호 4302님 그리고 8726님 3669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4302님 네. 우아한 플루트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리만족하려고 아들에게 시켰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엄마 욕심이 유유. 언젠가는 꼭 도전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본인이 직접 예쁜 우아한 플루트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726님 저는 첼로의 묵직한 저음이 참 좋더라고요. 네네. 뭔가 생각할 일 있을 때 들으면은 참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네. 주셨어요. 저도 뭐 다양한 악기 좋아하는 하는데 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669님입니다. 피아노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다니기는 했지만 어느 사이에 특기란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악기가 됐다고 요즘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꼬물이를 위해 해서 피아노 태교 중이라고 이렇게 피아노 주셨습니다. 태교. 예. 네. 아, 저도 어릴 때 배우다가 그만둔 게 너무 한이 되는 그쵸? 악기가 바로 피아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끝까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음악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하우스 콘서트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하우스 콘서트라는 게 아무래도 집같이 그야말로 관객과 연주자가 가까이 앉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간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옛 연초 제조장 건물 뒤쪽에 그 담뱃잎 창고, 담뱃잎 보관 창고였던 곳을 이제 동부 창고로 활용하는 거 많이들 네네. 알고 계시죠? 이곳 34개 동이 한 달에 34동. 한 번씩 예. 34동이 한 달에 한 번씩 동부 창고 하우스 콘서트 공연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얼핏 한번 봤는데 이 동부 창고 34동에서 어느새 6년째 이렇게 작은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을 해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는 25일이면은 어느새 62회차 공연이 실시가 된대요. 네, 이번 공연은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아비람 라이케르트와 우리나라 최고의 첼리스트로 평가받는 송영우 씨가 공연을 네. 한다고 하는데요. 동부창고 찾아가셔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주말 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세종대왕 백리길 따라서 봄나들이 저희 떠나볼 거고요. 네. 충청의 저출이죠. 대청호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벚꽃 미식 여행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